이제 페이지로 가시면은 어디를 이제 보여드리냐면 잠깐 넘기시면 아까 288페이지로 가시면 280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280페이지로 가시면은 288페이지에 거기 박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배우신 게 하폐시한 가치를 고려한 겁니다. 자, 그래서 288페이지입니다. 288. 자, 그래서 지금 배웠던 게 우리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배웠어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자, 그럼 아까 할인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 현재 가치로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를 현가로 하기 때문에 자, 얘네들이 이제 아까 세 가지 하폐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하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애들이었어요. 평가예수기간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해드리겠고요. 근데 요게 아닌 우리가 하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두 가지예요. 어림셈법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비율분석법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어림셈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몇 가지만 이제 보시고요. 비율분석법은 이제 다 보여드리려고 하겠는데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하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게 어림셈법이라는 게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단손해수기간법과 회계적일법, 수익률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비율분석은 대부비율과 부채감당률이라는 게 있는데 자, 넘겨볼게요. 하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로는 우리가 교재로 가시면은 29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294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왜 어림셈법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찾았습니까? 이제 어림셈법은 하폐시장 가치를 고려 안 해요. 그래서 하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수법하고 수익률법 이두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에 그걸 다 외우신다는 건 진짜 무리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제가 자 단순하게 승수법이 뭐고 수익률법이 도대체 뭐냐 요것만 이제 먼저 가겠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자 이게 이제 총투자액입니다 1억을 투자해서 총투자액이 1억이고 매년 매년 2천만 원씩 나한테 수익이 들어와요. 수익입니다. 그럼 요 수익이 2천만 원이 내려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1억에 2천만 원이라는 건 5배거든요. 자, 그러면 5년 회수한다는 거예요. 몇년 회수한다? 5년. 그래서 요거는 자본 회수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회수 기간이 길은 게 좋아요? 회수 기간이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작아서 좋거든요. 그죠? 근데 수익률은 반대예요. 수익률은 자 이건 이제 몇 배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몇 배냐, 그죠? 이게 중요할 거고 다섯 배고요. 근데 수익률법은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거죠. 몇 퍼센트냐. 그래서 이걸 반대로 가요. 이건 뭐냐면 매년 2천만 원에 대한 수익이 1억에 대해서 20%의 수익률이 매년 나오거든요. 그죠? 20%씩 5년 되면은 다 자본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수익률은 낮은 게 좋아요? 수익률이 높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죠.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은 어림셈법은 1번에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은 딱한해 소득입니다. 2천만 원이 계속 갔다는 가정이죠. 그 다음에 2번 별표. 얘는 하폐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않았고. 그 다음에 처분시를 발생, 자본이득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계략적으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어림셈법을 보기에는 어렵지만 승수법의 맨 밑에 보시면은 작을수록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죠. 그럼 승수는 따로 있어요. 자본 회수 기간. 그러면 승수는 자본 회수 기간이니까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유리해요. 작을수록 유리하고요.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클수록 유리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는데 넘겨보세요. 이 저자가 이제 말씀드린 게 넘겨보시면 제가 이제 염주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페이지로 가시면 299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자, 299페이지 가시면은 이 승수가 아까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자본 회수 기간이 긴게 좋아요. 자본 회수 기간이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그래서 밑에 299페이지 가시면
단순 해수기간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해수기간이 얘는 단순하게 봤을 때 해수기간이 길어야 됩니까? 해수기간이 짧은 게 좋습니까? 짧은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얘는 투자 원금이 빨리 회수하는 투자 안에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방법이 간편하죠. 단점은 이제 투자 원금 회수 시점 이후에서는 현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화폐 시장 가치를 무시했다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ABC 대안이 있다. 그럼 내가 목표를 7년 잡았어요. 그러면 얘보다 그냥입니까? 회수 기간이 짧아야 됩니까? 짧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5년이면은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10년이면 더 기니까 선택하겠어요? 기각하겠어요? 기각하고. 맞죠? 그 다음에 8년 돼도 기각하죠? 맞나요? 그래서 아까 요 승수가, 따라서 자본 해수 기간. 그럼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을수록 좋은 거죠. 맞나요? 그 다음 위에 보시면 회계적 이익률이 이 수익률이에요. 그럼 이익률이 적게 나와야 돼요? 이익률이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회계이익을 장부상 평균 투자액으로 나왔는데 아직 계산 문제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점은 간편하고 회계장부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합회시장 가치를 무시했다는 비하린 기법이라는 걸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이제 추천해 드리냐면 29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97페이지 가시면은 4번에 비율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얘도 이제 합회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율분석법은 웬만하면 다 아시는 게 좋아요. 아까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은 4개가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이것만 봐주고요. 자, 우리가 비율분석법은 하나씩 보셔도 좋아요. 자, 그냥 총 자산 회전율은 뭐냐면 총 자산의 회전율은 자, 이게 수익률법입니다. 얘도 높을수록 좋은데. 자, 매상의 회전율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가게를 차리게 되면요. 손님이 그냥입니까? 자꾸 이게 회전이 잘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되죠. 회전율을 얘기를 해요. 매출에 대한 회전율. 그래서 밑에가 부동산의 가치가 내려갑니다. 내가 1억 주고 투자했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우신 위에가 총소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 투자해서 1년에 1억 벌었으면 1년, 1회전 됐죠. 그죠? 그럼 회전율이 짧은 게 좋아요? 회전율이 길어야 돼. 어쨌든 회전율이 많아야지만 좋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초수기 비율로서 회전율이 낮아야 된다. 회전율이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되는 거죠. 빨리 회전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머리를 만져보세요. 우리 머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전이 빨리 돼야지만 좋죠. 그래서 큰 거였고 대부 비율에다가 별표 3개. 아, 대부 비율이 엄청 잘 나와요. 이 대부 비율은 LTV라고 이제 실무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담보인정 비율이요. 대출해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보인정 비율인데,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너 집값이 얼마니? 저요? 아파트인데요. 저 4억이에요. 그래? 그러면 4억이라는 부동산 가치가 내려가고, 그러면 너 4억짜리에 50%만 돈을 빌려줄게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2억을 빌려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돈 빌리는 비율이 대부 비율이에요. 담보인증 비율.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에 대한 비율이다. 가볼게요. 자, 지금 대부 비율 보고 계셔요? 그래서 부동산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이 비율로서 빌린 비율. 아까 저당은 은행이라고 했죠? 은행에서 돈 빌린 거예요. 그죠? 저당 비율. 그럼 이번에 가시면은 두 번째 줄에, 자, 대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는 커지지만, 아울러 차입자의 채무행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이렇게. 왜냐면은, 이게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어떻게 돼요? 채무를 불행할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래서 채무행 위험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출비율과 부채비율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건데, 넘기시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부채비율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찾으셨습니까? 별표 치기 바랍니다. 무조건 더해도. 그러니까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비율은 타인 돈을 빌리는 비율인데요. 부채비율은 달라요. 들어보시면은 부채비율이라는 것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눕니다.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요. 그래서 요게 지분이고요. 요게 부채라면 지분에 대한 부채가 되겠죠. 그죠? 분모에 대한 문제니까. 그 만약에 타인 돈이 400원을 투자했는데 내 돈이 100원이라면 4라는 뜻은 4배 있거든요. 4배. 그죠? 몇 배? 그 400%는 4배를 빌린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200은 200%는 몇 배를 빌렸다는 거죠? 두 배를 빌렸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비율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자, 예를 들어서 자, 아주 쉽게 갑니다. 만약에 요게 1억이에요. 1억. 1억인데요. 만약에 대부 비율이 50%라는 거는 1억 중에 내 돈도 5천, 융자의 또 5천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돈도 5천만 원, 타인도 5천만 원, 그럼 그 됩니까? 1이 됩니까? 100%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50%라는 거는 이 부채 비율은 100%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1억에서 50%는 타인 돈을 5천만 원 빌린 거고 내 돈도 얼마 들어갔어요? 5천이죠. 그럼 5천에다 5천을 나눈 거죠. 맞습니까? 그럼 타인 돈이 나랑 똑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뜻은 1이 되니까. 이해 갔나요? 그럼 만약에 대부분이 80이면 어떨까요? 대부분이 80이면 그냥입니까? 8천만 원을 빌렸습니까? 1억에서. 그럼 나는 얼마가 나간 거죠? 2천만 원이 나간 거죠. 몇 배죠? 그 400%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와 얘는 비율이 똑같습니까? 원래는 다른 비율입니까? 다른 비율이죠. 그죠? 근데 관련은 없을까요? 관련은 있을까요?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그냥 있어요. 5천에서 8천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채 비율도 그냥입니까? 높아집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갈게요. 전페이지 갑니다. 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그냥입니까?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까? 있죠.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어떻죠? 저 보세요. 아까 50%에서 80%라는 건 뭐예요? 1억에서 타인 돈이 얼마죠? 5천에서 8천만 원으로 갔죠. 그죠? 그럼 내 돈은 5천에서 2천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위에 게 커집니까? 그럼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두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비교해서 시험을 잘 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별표 3개. 부채 감당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무슨 감당률? 부채 감당률. 찾으셨습니까? 부채 감당.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좋거든요. 부채 감당률은. 그래서 아까 배웠던 순영업 소득이 순전한 그 순영업 소득이 순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아까 여러분들 부채 서비스액은 요건 빚이어서 어떻습니까? 요건 원리금이죠. 그죠? 부채를 감당하려면 빚이 많아야 돼요. 소득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얘가 1보다 커야지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게요. 부채 감당률은 순소득이 대출금 원리금의 몇 배가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예요. 그럼 1에 가까울수록 대출자 차입자는, 대출자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고 차입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그럼 얘 모두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면 3번 1보다 작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1보다 작으면 위험해요. 작다는 것은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순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럼 1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커야지만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이 채무불이행률은 낮아야 되거든요. 비율이. 또 채무불이행률은 낮아야 되기 때문에 작아야 좋아요. 작아야지만. 그래서 채무불이행률. 자,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위에는 실제로 나가는 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 올라가요. 영업경비하고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 그 다음에 얘는 유효가 내려가요. 얘는 그래서 유효총소로 나눕니다. 따라서 유영부 유영부 그래서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같으면 똑같으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가세요. 채무불이행을 많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이건 자그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의 유효수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클수록 그냥입니까?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집니까? 커지죠. 그럼 이 값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지만 채무불이행률이 낮아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영업경비는 영업경비가 많이 나가면 안 되죠. 얘도. 그 영업경비에 대한 비율은 항상 학계론에서는 무슨 비율 하면 앞에 거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업경비가 총소득에서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경비도 많이 나가야 돼요? 경비가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죠. 영업경비가 이 가능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이제 비율인데 우리 원래 가능으로 될 수도 있고 총소득 유효로 될 수 있는데 총소득으로 가세요. 원래는 가능으로 하면 가능으로 구하고 유효하면 유효로 구해야 되는데 거의 유효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으로 하셨으니까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 좋죠. 낮아야지만 생산성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비율 분석 정도를 좀 알아가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해드리는 거는 솔직히 어림셈법을 그 네 개를 다 암기하기 힘들거든요. 이 승수는 몇 배냐? 여러분들 지금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얼마를 투자했다? 그럼 2천만 원씩 5배거든요. 그럼 5년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회수기간은 흥수는 작을수록 좋죠.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근데 수익률은요. 높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단순 회수기간법과 이익률이 있는데 회수기간은 짧아야 되고 이익은 많이 나와야 된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대부별하고 부채비율은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하지만 똑같은 게 아니고 관련 있는 게 대부별은 그냥요. 돈을 빌리는 비율이에요. 그죠? 그럼 부채비율은 그냥입니까? 돈 빌린 게 위로 올라갑니까? 그죠? 그럼 타인 돈이 나한테 몇 배니까 돈을 빌린 비율이 많으면 그냥이요. 부채비율도 커져요. 커지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이다 관련은 돼 있다. 그럼 대부비율이 커지면 부채비율도 커지겠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대부비율은 내 돈의 비율이에요. 타인 돈의 비율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에서 50%는 5천만 원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부채비율은 그냥입니까? 타인 돈을 내 돈으로 나눈 겁니까? 나눈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대부비율이 커지면 그냥요. 타인 비율이 높아져요. 높아지면 부채비율도 커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낮아야 돼요. 감당할 능력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많이 틀리신 게 부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입니까? 감당하는 능력입니까? 그죠? 그럼 일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20년째 강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만 생각해요. 부채를 본다면 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그냥요. 감당할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높아야 좋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 소득이 많아야 됩니까? 많아야지만 일보다 커야 되지만 이 얘를 갖고 남지 일보다 작으면 부족하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거는 처음 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채무불이행을 높아야 돼. 채무불이행률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위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나가거든요. 들어오는 거고, 그죠? 이게 크면은 채무량이 커지는 거죠. 맞습니까? 영업경비도 높아야 돼. 영업경비가 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낮을수록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비율 분석은 조금 이게 그 내용 자체를 한번 요건 해볼만 해요. 왜냐면 이게 다 하나씩 좀 다르기 때문에 쟤네랑 좀 틀리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 합해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넘길게요. 아, 이게 투자론이 어렵습니다. 투자론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321페이지로 가시면 좀 수월하실 거예요. 321페이지. 제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강의합니다. 제가 일요일까지도 강의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신림동에서 감정평가를 강의하는데 감정평가를 듣는 사람들은 거의 학생들이에요. 그죠?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투자론에 강해요. 근데 대학생들은요 아직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집을 샀어요. 주택은 아직 안 샀어요. 안 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아봤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를 들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니까 담보대출 같은 걸 받아보잖아요.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에 담보대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투자로는 조금 그 감정평가하는 애들이 좀 세요. 걔네들이 다 좀 점수가 나오는데 금융이 약해요. 얘네들은 지금 대학생이고 한 번이라도 은행에서 어떻습니까? 담보대출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투자론 파트가 6에서 7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들으시고 금융은 그래도 수월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나오는지를 실판에서 쑥 적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 금융은 지금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도 우리가 뭐 이제 결혼을 하시고 공인중개사를 취득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요새는 대학생도 땁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주부분들이든지 아니면은 직장 다니신 분들이 다 집 한 채는 다 이렇게 우리가 대출 받아서 사거든요. 그 때문에 들어보시면은 부동산 금융이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부동산 금융은 따라서 자금의 융통. 그럼 자금을 융통한다는 건 부동산을 융통한다는 건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죠. 그래서 5에서 6 문제가 나오는데 토지금융보다는 주택금융으로 가요. 그럼 뭘 먼저 보여드릴 거냐면 주택금융요. 자, 우리가 소비자한테 빌려주면 소비금융,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면 개발금융인데 여러분들은 주택 건설업자입니까? 우린 주택 수요자입니까? 소비금융이 건설업자들이 개발금융을 빌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아까 대부 비율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LTV. 자, 대출 금액을 산정하라 그래요. 그죠? 최대 대출 금액. 그러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라 합니다. 그러면 LTV는 아까 대부 비율이라는 것은 다음에 돈을 빌리는 비율이죠.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그죠? 그럼 예를 아까 너 집이 얼마니? 2억이요. 그러면 그 2억에서 50%까지만 빌려줄게. 5천만 원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죠? 5천만 원. 근데 따라서 DTI. DTI는 연소득으로 기준을 해요. 그죠? DTI. 그래서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연소득을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연소득을 가지고 따져서 우리가 요 원리금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약에 얘가 1억이면 얘가 40%다. 그러면 너 1억에서 4천만 원만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빌려줄게 라는 거죠. 그럼 얘와 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적은 금액을 선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그냥입니까? 실생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고 느낌이 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대출액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것 중에서 작은 금액인데 만약에 5천만 원, 자, 우리가 아니죠. 이건 1억이죠. 1억. 자, 그럼 1억이 만약에 대출금이다. 그죠? 반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 그냥입니까? 금리를 선택해야 됩니까? 금리예요. 고정금리만 있어요? 변동도 있어요. 변동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라는 게 나와요.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고정금리를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자, 거치 기간이 있어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 들어봤다고 해야 됩니다. 이거. 대출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거치 기간 동안에, 거치 기간 동안에 이자만 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를 그냥입니까? 상환을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럼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이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나요? 자, 따라서 원리금 균등.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 다음에 최정식 상환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환하는 방식이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금자리론이라는 무주택 서민들한테 돈을 빌리는 게 있고요. 좀 있어야 되는 게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주택연금은 주택을 이제 노년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타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금융파트에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어떻습니까? 투자론보다는 그냥입니까? 우리 실생활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낫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펜 들어보세요. 321페이지. 자, 의외 보시면 금융은 따라서 자금의 융통. 이것만 체크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책에 대한 대학교 교과서처럼 해놓으셨기 때문에 넘기면. 자, 용어 정리로 갑니다. 돈을 빌린 사람을 차입자고 은행이 대출자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갑돌이가 빌렸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차입자가 됩니까? 차입자가 되고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은행이 대출자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빌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자 은행이요. 대출자라고 하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대출자는 은행이라고 적으시고 차입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출자는 우리가 은행 대출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서 차입 자금을 도달하는 차입자가 어떻습니까? 될 수가 있는데 담보 대출 시 왜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얘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차입자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자금의 수요자가 되고 얘가 담보 대출 시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거 의미만 가지고 가세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는 별표 3개 치세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은 나온다면 거의 90%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라 이런 것들은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분금융과 부채금 이런 겁니다만 가지고 가시는데 자, 갑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요. 들어갑니다. 자, 부채금융. 자, 금융은 아까 자금의 융통이라고 얘기했죠. 지분은 따라서 내 거. 남의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내 주식이나 내 걸 매각해서 얘한테 자금을 융통해요. 그죠? 그래서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요. 그럼 주식은 남의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투자자를 모집하죠. 그럼 투자자는 이 주식에 투자를 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돈을 빌렸나요? 자기 걸 팔았나요? 팔았죠. 그래서 따라서 지분금융. 지분금융이라고 그래요. 이해갔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얘한테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얘한테 이자를 주나요? 배당을 주나요? 배당을 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지분금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찾았습니까? 자, 얘기해보세요.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뭘 발행했죠? 주식은 남의 겁니까? 내 겁니까? 내 자산을 매각한 거죠. 돈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지분권을 매각해서 자기 자본 조달하는 거는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지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투자자들이 가진 회사의 총 주식에 대한 비율로 의미하며 현금이나 현물로 지분을 투자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 받는 건 아니에요, 얘들이.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지분금융은 자금을 자기 걸 팔아서 금을 융통한 거죠. 그런가요? 근데 부채는 뭐죠? 부채는 그냥입니까? 남의 돈을 빌리는 겁니까? 부채가 뭐냐면 이 채자가 빌리 채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회사예요.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주식 상장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내 주식을 팔 수도 있습니까? 그럼 얘한테 돈을 빌린 겁니까? 난 얘한테 주식을 판 겁니까? 팔았죠. 저 좀 해주세요. 그럼 내 거 가져갔죠. 그죠? 그럼 얘한테 그냥 이제 배당을 해줘야 돼요. 배당을 해주는 거고. 나 힘들어 죽겠다. 지분은 누구 거? 내 거. 나 개발회사. 나 개발회사. 나 뭐 팔았어? 주식 팔았지. 어? 남의 거 빌린 거야. 얘한테 돈을, 얘가 투자한 거야. 투자한 거죠. 그럼 내 거를 팔았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나한테 배당을 먹습니까? 이자를 먹는 게 아니죠. 오케이? 근데 나 주식도 없어요. 근데 왜 염들 회사채 발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차용증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채권이 뭐냐면 채권이나 회사채라는 거는 자 이게 채권이 뭐냐면 차용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서거든요. 그죠? 그럼 내가 얘한테 야 돈 좀 빌려줘. 그죠? 그럼 내 걸 팔았어요. 타인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서 얘한테 차용증을 써주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얘한테 그냥이요 이자를 갚아나가야 돼요. 갚아나가야죠. 그럼 이거는 지분금융이었어요? 부채금융이었어요? 남의 돈을 빌린 거죠. 그럼 주식을 발행했어요? 채권을 발행했어요? 채권을 발행해서 걔가 이자를 먹는 거죠. 이해 가야 되는데. 갔어요? 갔나 모르겠네. 이 부채는 누구 거야? 남의 거예요. 찾았습니까? 돈 좀 빌려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부채는 자 우리가 보통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설정해서 뭘 발행했어요? 사채. 그죠? 사채를 발행해서 채권 같은 걸로 해서 내가 차용증 써준 거예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타인 자본을 조달했습니까? 그죠? 빌린 거예요. 그럼 지분이에요? 이건 부채예요. 부채죠. 대표적인 게 저당금융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주택담보로 간다는 건 그냥입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까? 빌린 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한테 난 채권을 넘긴 거죠. 너 차용증 써줄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부채금융. 두 가지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다시 갑니다. 다시 편하게 갖고 가세요. 내가 개발해서요. 내가 주식이 있어요. 내 주식을 띄워줬어요.
그럼 누굴 걸 팔았어요? 자기 걸 팔았어요. 여러분 화이팅. 부채입니까? 지분입니까? 얘는 지분을 산 거죠? 얘는 상한 의미가, 자, 난 상한 의미가 없잖아, 얘한테. 그러면 그냥 해요. 얘한테 배당만 해주면 돼요. 근데 얘한테 내가 그냥입니까? 차용증을 써줬습니까? 써줬죠. 그럼 나는 얘한테 내 지분을 팔았나요? 돈을 빌린 건가요? 부채죠, 부채. 회사채라든지 채권을 발행했던 부채. 맞습니까? 그럼 채권에 투자한 놈들은 뭘 먹죠? 이자를 먹는 거죠. 난 상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말하죠. 이게 안에 있는 거 절대 지금 안 됩니다. 절대.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열심히 해서 남한테 가르쳐봤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뭔지 지금 MBB가 뭔지 전혀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지분은 내 거를 띄워서 내가 자금을 내 걸 갖고 자금을 유통한 거고 부채는 그냥 빌렸어요. 빌려서 차용증 써준 거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채자가 빌릴 채자예요. 그래서 채자가 들어가면 거의 다 부채거든요. 채권이나 회사채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324페이지. 하십니다. 무슨 금융과 무슨 금융이 있어요?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A은행은 어떻게 이제 이자를 먹냐면요. 우리가 갑돌이가 A은행 가서 1억을 예치시켜요. 그럼 예금 금리를 줘요. 그러면 얘는 이제 장기로 을돌이한테 1억을 준 다음에 대출 금리를 받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예금 금리가 높아요? 예금 금리가 낮아요? 낮죠. 그러니까 이 금융은 어머 저랑 거리가 멀어야 하지 마시고 지금 실제 은행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낮죠? 그래서 연 2%면 지금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1금융권에서 1년짜리. 그런가요? 근데 얘는 2%를 갖고 얘한테 주면서 얘는 더 먹는 거죠. 그죠? 연 2% 담보대출이 시중에 2% 담보대출이 2%짜리 있을까? 2%만? 분위기 안 좋아서. 1.5% 담보대출이 있을까요? 나중에 소개시켜도 나 다르다게. 알겠죠? 그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더 먹습니까? 더 먹어. 4%를 먹는 거죠. 예대 차이를 먹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자, 지금은 자금을 준 게 예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금의 공급자. 자금의 공급자. 얘가 자금, 은행이 준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럼 자금의 공급자가, 얘는 따라서 자금의 수요자. 그러면 이거예요. 다이렉트로 붙었어요? 은행을 거쳤어요? 따라서 간접금융. 간접금융이라고 그래요. 맞나요? 근데 아까 제가, 저 보세요. 자, 그다음에 개발회사. 좀 전에 나한테 개발회사. 기억나요? 그럼 내가 얘한테, 야, 내 주식을 사라. 할 수 있죠? 그죠? 맞나요? 그럼 얘한테 그냥입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헷갈렸나? 그럼 이거 은행에 걸지 않아서, 그다음에 직접금융. 직접금융이라고 그래요. 다이렉트로 붙었거든요. 분위기 안 좋아서. 얘는 그냥입니까? 은행을 꼈습니까? 얘가 만난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다이렉토리 얘한테 주식을 발행했습니까? 그럼 얘한테 돈을 받았죠. 은행에서 받았어요? 자금의 공급자한테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직접 금융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은행을 거치면 무슨 금융이에요? 간접. 거치지 않고 내가 얘한테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 무슨 금융이다? 직접 금융이죠. 자금의 동전 직접 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편하게 가, 편하게. 그죠? 학교는 어려운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자율이라는 거는 제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 해드리고 어디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냐면 페이지 329입니다. 329로 가시면 자,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자,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라면 부동산은 신용대출입니까? 담보대출입니까? 주택금융이 거기거든요. 주택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밑에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329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금융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소비자한테 빌려주면 소비금융, 개발업자한테 개발금융이라고 돼 있죠? 이걸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볼게요. 소비자한테 빌려준다는 거는 주택 수요자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수요자 금융이고 수요자 금융이고 얘는 공급자한테 빌려줍니다.
자, 그래서 소비금융은 대표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을 빌려줘요. 서민. 아까 제가 장기저리의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오셨죠. 그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빌려주는 거. 그죠? 정부가 하는 거. 그럼 보금자리론은, 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빌려주냐면, 자, 보금자리론은, 자, 아까 돈을 빌린 사람을 그냥요, 차입자라 그래요. 차입자라 그러고. 자, A은행을 차입자라 그래요. 대출자라 그래요. 대출자라고 하죠. 자, 그럼 얘가 얘한테 돈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LTV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너 아파트 얼마야? 집이. 저요. 아파트 지금 제가 2억짜리 사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죠? 근데 1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보금자리로는 이 집값의 70%까지 땡겨줍니다. 몇 퍼센트까지? 그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거예요.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원리금을 갚아나가거든요. 단기다, 장기다.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대부를, 다음에 저당 대부. 대부라 그래요. 이 저당 대부는 뭐냐면, 여러분들 왜 근저당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자, 우리가 갑구하고 을구가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이. 그럼 맨 마지막으로 넘기시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저당을 잡았습니까? 잡았죠. 그리고 대출해준 게 저당 대부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얘가 저당 대부를 잡고 이 주택저당 채권이라는 걸 이제 받아가지고 원리금을 이제 얘한테 상환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 얘는 일시불로 대부해줘요. 그 다음에 단기예요? 장기예요. 자, 상환은 장기분할 상환으로 갑니다. 그죠? 장기분할 상환으로 가고 장기 분할 상환. 분할 상환으로 가고. 그럼 단기예요? 장기예요? 고리겠어요? 저리겠어요? 저리를 빌려주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개발은 그냥입니까?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는 게 건설업자예요. 그죠? 그럼 주택건설업자는 주택건설업자한테 빌려줍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 아직 안 지었어요. 그러면 아직 아파트를 지었나요? 아직 안 지었나요? 등기를 못 쳐요. 그럼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일단 질 때까지 이제 계속 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축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 건축대부는 뭐냐면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줘요. 그래서 감리회사가 나와 있다면 1층 짓고 감리회사한테 도장을 받아. 그래서 은행 가서 빌립니다. 2층 짓고. 그럼 일시불 되겠어요? 단계적 대부겠어요? 단계적 대부죠. 단계적 대부고. 자, 공사가 한 2, 3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얘는 장기예요? 얘보다는 단기예요? 좀 고리로 빌려주겠죠. 그런가요? 그럼 2, 3년이 지나면 상환이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 상환이라는 거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라는 게 있죠. 별표 하나. 자, 그 소비금융은 건축대부예요? 저당대부예요? 그래서 소비금융은 주택 구입하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금을 제공해서 형태입니다. 대출 조건은 장기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출은 그냥입니까? 일시불로 이루어집니까? 상환은요. 장기분할 상환이고 개발금융은 저당대부예요? 건축대부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생산 공급 활성화 위해서 건설업자한테 건축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소비자금융에 비해서 대출기간이 장기다, 단기다. 절이다, 고리다. 그럼 공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제공한다고 얘기했죠? 상환은 완공과 동시에 일시불로 상환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 감정평가 학기론 문제에서 또 한번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주택은 소비자한테만 빌려줘요? 공급업체한테도 빌려줘요? 둘 다 빌려준다는 거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자,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그죠? 그럼 내 거를 그냥요? 매각했어요. 매각해서 돈을 빌린 거죠. 돈을 이제 우리가 융통한 거죠. 그럼 얘한테 그냥요? 배당을 줘야 돼요. 배당을 주는 거고. 자, 부채라는 건 그냥입니까? 이건 빌린 겁니까? 왜? 차용증을 썼잖아요. 채권이 사용증이거든요. 그럼 얘한테 그냥이 돼요? 이자를 줘야 돼요. 그게 부채금융이라는 거고. 맞습니까? 자, 은행을 거쳤으면 그냥요? 간접금융이에요. 간접금융이고. 내가 개발업자인데 얘한테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했죠. 그 무슨 금융이다? 직접금융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잡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